전 요즘 좀 완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 방송하면서 뭐 게임 한국으로 하고 싶죠. 그거는 뭐 말이 되긴 해요. 왠지 한국 게임들은 여기 유럽에서 한글이 없어요. 진짜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검은 사막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글이 없어요. 한국으로 못해요. 아니면 전 그냥 그 던전 앤 파이터 듀얼, 그 DNF 듀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던전 파이터도 좀 방송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글이 없어요. 영어로만 해요. 메이플 스토리? 그것도 뭐 인기가 많이 있죠. 아마 방송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글이 없어요. 영어로 해야 돼요. League of Legends 같은 게임, 그건 한국 게임이 아니지만 미국 게임이에요. 근데 한국에 인기가 엄청 많이 있죠. 근데 한글이 안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유럽에서요. 진짜 이상해요. 왜 한국 개발자들이 유럽에서 사람들을 한글 쓰면 안 돼요? 그 한국 개발자 탓인지 아니면 여기 그 유럽 퍼블리셔에는 그냥 아 유럽에서 한국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서 잡았어. 한국 게임 유럽에서 출시하면 그냥 한국어에 신경 안 쓰는지 그거 왜 그럴까 하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데스티니 가디언즈 같은 게임 유럽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게임은 한국어로 못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보통 한국 서버로도 못 가요. 무슨 인증번호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별론데. 시장 진출이 안 해요. 그냥 메이플 스토리 아니면 던전 앤 파이터스 로스트 아크 게임 다 유럽에서 나왔죠. 다만 한국이 없어. 영어로만 있는 게임 트위치 방송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 번역해야 해서 언어 연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던전 파이터 진짜 재밌어 보여요. 근데 영어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영어로 방송한 것도 재미없고 로스트 아크는 방송하고 싶어요. 영어로만 되고 다만 데스티니 한국으로 돼요. 근데 심지어 검은 사막 스팀 버전은 한국어 없지만 일본어와 중국어 있어요. 그거 많이 돼요.